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라일락 꽃다발 그려볼게요. 필요한 색. 어우, 좀 되네요.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먼저, 분홍 라일락. 216번으로. 자, 좀 작게. 작게 꽃잎 4개. 4개씩. 하나, 둘, 셋, 4개 먼저 이렇게 그릴게요. 대각선으로도 그리고. 좀 자세하게 라일락 그리는 방법. 그거 예전 영상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개씩, 4개씩 그려주고. 주변으로는 뭐 2개. 2개씩. 3개도 괜찮고. 점점이로. 하나씩도 좋고요. 이쪽으로는 좀 넓고 밑으로 좁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본다. 그 다음 밝음이는 244번 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먼저 그려놓은 거 여기 위에다가 한 번씩 더 가운데 거 꽃. 근데 요때 꼭 요걸 따라가지 않아도 돼. 약간 바깥으로 다시 이렇게 그려도 괜찮다는 거. 그래야 좀 풍성해 보여요. 위쪽과 왼쪽에는 밝음이 좀 많이 쓰시고요. 툭툭. 여기 다 쓰게 되네. 자, 요렇게. 다 따라가고요. 그럼 어두움은 요 색깔 갈게요. 요거 210번으로 오른쪽. 자, 오른쪽 밑에 쪽에다가 요렇게 군데군데에도 조금씩 넣고요. 요런데 왼쪽 편 밑에도 조금만. 왼쪽은 조금만. 오른쪽에 좀 많이 한다. 왜냐하면 요 라일락의 전체적인 덩어리를 위해서. 요 색깔 너무 도드라진다. 그러면 다시 216번으로 풀어주세요. 풀어준다는 것은 요 색깔 위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칠해서 약간 색을 뭉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지금 찍고 싶은 곳에다가 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공간이 조금 남게 숨통이 트이도록 너무 빽빽하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얀색 보이도록 해주시는 거. 분홍색 라일락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보라 갈게요. 보라색은 요 색깔로. 215번. 그리는 방법은 똑같다. 자, 여기다가 똑같이 꽃잎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먼저 그려주고. 지금 제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데, 양해해 주세요. 자, 요렇게 네 개씩. 그 다음에 두 개. 뭐 하나 이렇게 찍어 본다. 요 밑에 조금 더 늘어지게 이렇게 찍을게요. 똑같이 밝음은 하얀색 244번으로 밝음 쪽둘셋네개 이렇게 내가 그려놓은 거 아닌데다가도 다시 그려도 된다. 하향으로 밝음이 툭툭. 자, 왼쪽 한 번씩 툭툭 다 해주는 거. 자, 해주면서 묻은 걸로 바깥에 이렇게 찍어도 재밌다. 여기 색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걸 바깥으로 이렇게 그려줘도 이렇게 된다는 거. 해주고 어두미는 283번. 똑같이 오른쪽에 많이 툭. 왼쪽은 조금만. 여기다 서로 겹치는 부분도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죠? 들어가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포도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보라색. 또 보라색은 요걸로 이렇게 세 가지 색깔 이렇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흰색 라일락이 빠지면 안 되죠. 자, 흰색은 이거는 274번, 274번으로 원래 하향색이지만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요걸로, 요 색깔로 그리는 건 똑같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네 개씩 꽃잎 먼저 네 개씩 해주고 자, 주변에 맞아요. 몇 개만 이렇게 툭툭. 얘는 약간 동그랗게 올까? 약간 동그란 느낌으로. 요렇게 해줄게요. 밝음이는 흰색. 그렇죠. 닦아서. 네. 요런 거 조심해야죠. 색깔 묻어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으셔요. 자, 우리가 그려놓은 거한번더 위에다가 해도 되고, 약간 다른 곳에다가 찍어도 된다. 자, 툭툭. 이건 정말 나만 알겠다. 나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보이시죠? 이 색깔. 나만 할수 있어. 자, 그 다음, 어둠은 요 색깔 갈게요. 318번. 318번으로. 좀 진한데? 왼쪽은 조금. 사이사이에도 좀 넣고. 오른쪽. 이게 많이. 이 색깔 좀 도드라지죠? 풀게요. 274번으로. 뭉개트리세요.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됐고. 그럼 좀더 우리 진한 색깔 라일락 해볼까요? 요 색깔은 213번. 213번으로 자, 하얀색 옆에다가 할게요. 하얀색 잘 보이라고 똑같아요. 꽃잎 그리는 거. 툭툭. 점 찍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밝음이는 여기는 하얀색 안 해. 요걸로 할 거예요. 자, 요것은 255. 255번으로. 자, 밝음 쪽. 툭툭 해주고. 아, 여기다 그리는 거야, 새롭게. 그렇죠, 이렇게. 꽃잎을 4개씩 이렇게 툭툭 그려준다. 자, 왼쪽은 밝음이 찍고요. 이렇게. 요 색깔, 213번이 워낙 어두웠기 때문에, 어두움은 안할 것이다. 그럼 또 요쪽으로다가, 다른 색깔 또 있어요. 아우, 정말, 다양한 라일락, 컬러로. 자, 요 색은 281번. 281번으로 똑같이 네. 라일락 꽃잎. 여기 하얀색 그렇죠? 여기 들어가 준다.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요거 밝음이는 244. 흰색 쓸게요. 왼쪽 편에 해주고, 가운데 부분은 여기도, 이렇게, 그려놓은 거 따라가도 되고, 위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살포시 찍어도 괜찮다. 요런 식으로. 또 여기 묻어있는 색깔 여기다 이렇게 찍어본다. 요런 거 재밌죠? 요 색의 어두움은 요거 갈 거예요. 257번으로. 요 색깔 또 너무 도드라지죠? 풀어야죠. 다시 또 풀어준다. 아우, 색 곱죠? 더 풍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주변에다가 하얀 꽃을 또 넣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점점 더 그려나가서 풍성한 꽃다발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가 다시 하얀색 라일락 그려볼게요. 하얀 라일락
꽃말은 젊음, 뭐 순진 그런 거래요. 젊음 너무 부럽죠. 이렇게 그려주고 다시 244번으로 맑음 하얀 거 요거 안 닦았잖아. 요러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깨끗이 닦아서 흰색으로 툭툭. 여기는 요쪽, 요 밑에 부분이 어둡게 갈게요. 그러면 요 색깔 318번으로 여기 너무 어색해. 너무 다 똑같이 따라갔잖아. 풀어야죠. 어색하면 푼다. 274. 묻어있는 걸로 이렇게 좀 나가게도 해주고. 자연스러워지라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또 흰색 꽃 하나 됐고. 여기다가 이쪽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어색한 부분 색감 또 풀어주시고요. 지금 요, 또 자연스러운 요 표현 지금 어렵죠?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여기 뒤에 잎사귀랑 요런 거 그리면서 또 조금 자연스럽게 더 표현이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꽃 그리셔야죠. 꽃을 그리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 즐겁게. 그다음 이번에는 요 색깔 갈까요? 아니 보라 요거 보라로 요 색깔이었죠. 네, 요거 이 15번. 자, 15번 요쪽에다 갈게요. 네. 둘, 셋, 넷. 어, 좀 두껍게 나오네. 흰색으로 다음 어두움은 요거였죠? 283번으로 그렇지. 여기 흰색이 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보이게 이 보라색 라일락 꽃말은 첫사랑이래요. 가물가물 기억도 안 난다. 자, 요렇게. 자, 어둠 해주고. 그다음 요거. 처음에 했던 요 분홍빛 요거 갈게요. 여기 하얀 꽃 주변에다가 그냥 점만 찍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꽃 느낌이 나도록 꽃 가운데는 네 개씩 꽃잎 모양 해주는 거. 여기 위로도 갈까요? 여기 이렇게 이쪽. 여기도 분홍이 이렇게 밝음. 244번으로 요거의 어두움은 요 색깔이었죠. 헷갈리지 말고 이 10번으로 어색하면 또 풀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엔 우리 어두운 꽃 사이사이에다가 좀 넣을게요. 307번으로 여기도 요 색깔로 여기 사이사이에 조금 넣어준다.
이렇게. 요런데 사이사이도. 요걸로 점 찍는 걸 같은 크기의 점 모양으로 찍으면 안 돼요. 아시죠? 작은 것도 있고 좀 크게도 찍고.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앞쪽 여기만 요 색깔 따라갈게요. 요 정도 따라오고 233번으로 조금씩 보이는 잎사귀 좀 작게 여기서도 조금만 보이는 아이들. 여기도 하양색이니까 진한 색으로 주변을. 여기 사이사이 이렇게 좀 보이고요. 들어가게. 잎사귀. 해주고. 이쪽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요거 그렇지 여기도 쓰고 싶네요. 요 정도만 써줄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잎사귀 요거 241번으로 요 앞쪽으로 큰 잎사귀 겹치게 이렇게. 동그랗고 끝은 약간 뾰족 요 느낌이죠. 그 다음엔 요쪽 갈게요. 요기도가 요렇게 요거보다 위에 있는 잎사귀다. 그리고 색칠. 그다음에 요기 자연스럽게 해야죠. 그렇지. 요 안으로 들어가게. 들어가면서 요 사이사이에 요 색깔 보이게. 요렇게 요기도 할까요? 아, 여기 되게 어색하다. 그러면 겹치자. 겹쳐서 해주고 여기도 사이사이에 그렇죠. 요 색깔 보이겠죠? 그다음 까먹기 전에 그냥 인맥까지 해야 되겠다. 요걸로 인매, 요거 무슨 색깔이었어? 233번 인매. 자, 가늘게 힘 줬다가 뺀다. 힘 조절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기 사이사이 더 자연스럽게 미리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305로 할게요. 305번으로 요기 라일락, 요기 줄기. 다 따라가면 어색하죠? 이렇게 몇 개만. 요런데, 요렇게 요 색깔. 여기도 오게 여기도 여긴 요렇게 이쪽도 다 해야 다 라일락 부분 다 해주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멋스러워요. 자 여기서 요걸로 아직 안핀 아이들 요렇게 선 가늘게 몇개 해준다. 여기 대본다. 그 다음에 몽우리 원래 했던 색깔들 요것은 요거였죠. 216번 아직 피지 않은 아이들은 좀 진해. 요렇게 요거는 215번 헷갈린다. 나도 헷갈린다. 자, 이렇게 점점 자, 피기 전 아이들 요런 느낌도 좋죠. 자연스럽잖아. 네, 요런 것까지 이렇게 해주고.
215번. 똑같다. 이제 조금 뒤쪽 아이들이니까 조금 더 작게 그리셔도 돼요. 점점이를 더 작게. 여기도 갈게요. 요쪽도. 밝음. 어둠. 283. 됐죠. 어색하면 또 중간 색감으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요 색깔 많이 안 썼다. 요거, 요거. 요걸로 213번이었죠. 213번. 골고루, 색 골고루 쓰시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여기는 요거, 255만 쓰면 된다. 밝음이. 요런 데 하얀색 많은 부분에다가는, 그렇죠. 여기다가 꽃잎을 더 그린다. 요 색은 요 색으로 꽃잎 더 그린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요 색깔로도 이렇게 바깥으로 좀 나가도 되죠. 자, 조금 바깥으로 하나짜리 내보내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분홍색 라일락도 두 가지인데, 지금 요 색깔은 많이 썼는데, 요거 안 썼잖아요. 그죠? 요거, 요거, 281, 281번으로, 부족한 부분, 그렇죠. 딱 봐도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넣으면 되죠. 여기. 분홍색 꽃말은 추억이래요. 또 좋은 추억. 또 오늘 한번 꺼내보세요. 지금 말고 다 끝나면, 수업 다 끝나면, 그때 천천히, 그다음에 요걸로 요 뒤쪽까지 갈게요. 아우풍성해. 요거 밝음이 가야죠. 깨끗한 오일 파스텔로. 그 다음에 어두움은 요 색깔, 257. 튄다 그러면? 그렇죠? 뭉게뭉게. 아, 뭉게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조금 튀는 아이들은 저도 뭉게뭉게 뭉개줄게요. 됐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줄기. 줄기는 요 색깔 먼저. 요 색깔로 298번. 자, 298번으로 모아 모아. 자, 쭉. 한 군데에서 다 모이면 어색하다. 길이도 다양하게. 일단 요 색깔로는 요 정도만. 요렇게 해주고, 요 색으로 뒤쪽 아이들 여기. 아까 안 했죠? 여기, 여기 보이는 거. 요거 따라가는 거 좋아요.
뒤쪽? 응, 여긴 너무 안 했네. 뒤쪽 라일락들 줄기.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따라가 주세요. 어색한 부분. 콩콩이. 특히 하얀색 라일락 쪽 조금 더 찍어주고. 그다음에 요 색깔로도 잎사귀. 요거, 요걸로 줄기 더 그린다. 줄기, 뭐, 요 정도? 요렇게 두개 정도 더 그리면 될것 같죠? 자, 그 다음, 305번으로 잎사귀 조금 더 그릴게요. 자연스럽게, 이제 좀더 자연스럽게, 요런데 잎사귀, 요렇게 나가면서 그려준다. 이쪽으로 돌릴까요? 여기도 여기 사이에 꽃 사이사이에도 조금 더 그려줄 수 있는 부분에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잎사귀. 그 다음에 요거 밝은 색, 242번으로, 요런데 밝음이 하나 쭉, 여기도, 여기 밝음. 여기가 조금 더 크게 할까? 요렇게, 여기도, 요 정도. 그냥 요 색깔 자체에 나뭇잎도 좀 들어가도 예쁠 것 같은데? 요런 데다가, 그렇죠? 조그만, 이쪽 편에도 이렇게 겹치게. 그 다음, 요거 있어요. 네, 302번으로. 자, 뒤쪽, 뒤쪽에 나뭇잎들. 여기 이렇게 여기서 하나 더 올리는 거지. 조금 더 크게. 여기도 요거보다 더 뒤에 있는 아이. 여기다가 요 진한 색깔. 여기 잎사귀. 요렇게 넣고,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본다 본다. 요 색깔 다시 집어서 307번. 여기, 여기도, 여기도, 요 밑에 부분이 어둡게. 여기도 마찬가지. 요쪽에 요 색깔 가장 어두운. 여기서 선 하나 이렇게. 줄기 있냐? 힘 빼서 너무 진하지 않게 쭉 넣어주는 거. 여기도 조금 쓸게요. 조금, 조금만. 전체적으로, 요 진한 색깔이, 밑에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에 더 써주는 거죠. 오른쪽 부분으로. 더 많이 써준다. 요걸로 여기 어두움까지. 어우, 괜찮죠? 괜찮죠? 어색하지 않죠? 요걸로 여기도 써준다. 여기 하얀색 꽃 주변에 조금만. 지금도 괜찮은데, 하나 여기 하나만 더 올리고 싶네. 요거 하나 더 올리고 싶다. 요 색깔로 마지막. 저는 요거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 정말
점몇개 찍는 느낌으로. 여기 뒤쪽에, 아, 뒤쪽에 요 색깔 있네? 그거죠. 자, 요. 요것도 너무 도드라지나? 어디 보자. 눈치 없이. 요거 조금 눈에 튄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 요 색은 이거 안 썼잖아. 244. 근데 요건 뒤쪽이다. 이거 쓴다. 요렇게 써주고. 놓친 부분 있어요. 아, 나 이거 생각해놨어. 대단해. 너무 다행이야. 305번으로. 요기 줄기. 요렇게. 요거 놓칠 뻔했죠. 여기까지 신경. 요기 뒤에도 그렇지. 해주고 요런 사이사이에 또 색깔 좀 보이게. 여기 하얀색 좀 많이 보이는 부분에다가 자, 요 색깔 요렇게 좀 조금만 채워주세요. 좀 완성도 더 있어 보이게 더 채울게요. 자, 여기 줄기 요 부분이 조금 너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요 색깔 쓸게요. 241번, 241번으로 2. 어우, 과감하게 하나 쑥 컸어. 여기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 좀 오래 걸린 라일락 꽃다발 완성. 너무 애쓰셨어요. 이제 행복했던 추억들 꺼내서 만끽하세요. 감사합니다.